이렇게 또 분수 너무 좋으시다. 박사님 잘생겼다. 네, 맞습니다. 네. 당신 유치원 씨의 무대 소개 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순아 전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들 유치원 씨. 많은 초대 가수분들의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무대를 제가 장식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으로 즐겨주실 거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충성 국민 여러분들의 이 무대를 즐기는 문화의식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그댈 만나러 갑니다 라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곡으로 그대의 만나러 갑니다 라는 곡 보내드렸습니다. 와 정말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역시 우리 청소 국민들 정말 맛보고 영광도 사과를 잡수시고 이렇게 또 친해져서 그런지 아주 에너지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무대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정말 뭐 사과하면 청송인 것도 청송하면 사과를 빼놓을 수 없죠. 특히나 오늘 청송사과축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8년 연속 대상이라는 쾌거를 이룬 정도로 청송하면 사과를 빼놓을 수 없고 사과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곳 청송인데요. 청송사과는 적은 강수량과 그것도 큰 일교차 그리고 풍부한 일조량으로 맛과 당분은 물론이고 영양분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상수 없는 이곳 청정청송에서 상수로 보호를 받는 농지에서 사과를 키우다 보니까 건강은 물론 영양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과 청송사과, 황금사과, 명품사과 맞습니까? 자 정말 아주 맛과 당분으로 영양과 건강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명품사과, 황금사과를 자랑하는 청송사과, 청송사과 축제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앞서서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죠. 양손 가득 그리고 머리에 다리까지 실어서 청송사과를 해가시며 앞으로도 오늘 또 청송사과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셔야 내년에 또 찬양을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가는 길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가는 길에 제가 꼭 청송사과를 사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저희 스태프들이랑 좀 나눠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텐데요. 그 전에 물 한 모금만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황산의 이 아름다운 경기를 받는 이곳 청송 이 청송에 솔솔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이 노래 함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시절 인형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니 이별.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 텐데요. 다음 곡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거 청송에서 그 멀지 않은 곳이 이제 제 외가가 있는데, 그렇게 외가 집에서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을 해서 제가 영화의 1등을 거머쥐었던 곳인,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진아 씨의 미운사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십시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 사과 축제는 정말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이 사과를 직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체험전과 기획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이 끝이 아니라 또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의 또 주말 청송 사과 축제 많은 이런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좀 있어요? 시간이 여유가 좀 있습니까? 목숨껏의 심사 다다다다단 믿는다미더라 편치 알자 노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목이네 이별 칼에 불러야 오르냐 하나 둘 셋 넷 돌아서서 빗물을 흘려야 오르냐 다시 사랑이란 하나 둘 셋 넷 사랑이란 이런가요 비 내리는 호남선에 헤어지지 그 은사가 야속도하 다같이 잘 있거라 정성한 거야 미스킨 하나 둘셋넷 미스킨도 잘 있어요 미스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약이야 이제야 말은 기다리는 순정 말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하하하 또다시 찾아오마 정성사 하나야 낙동가 강바람에 치마폭을 스치며 하나 둘 셋 넷 우린 나와라 하니 소식이 오네 하나 둘 셋 넷 그날이 사표며 누가 뭐래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해야 너를 쳐라 삿대를 쳐라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대다와 피고치를 19살 선생씨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송나기처럼 서울에 난 가지를 말았고 가지
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곳 용전천을 다듬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요일까지 펼쳐지는 청송사과축제 성공적인 마무리를 진심으로 기원하겠고요. 정말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영양도 좋은 청송사과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로는 이 노래 안 부르고 가면 섭섭할 것 같아요. 어떤 노래죠? 어떤 노래라고요? 자, 청송사과축제 오늘의 마지막 곡 집도매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청송 국민 여러분들, 지역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